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혁의 기회입니다. 개혁할 기회, 우리가 잡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 초기 기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정말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유대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단자들이었고 또 로마에서 바라볼 때는 반역자들이었죠. 그 이후에 정말 3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는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하에서도 땅 파고 굴처럼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 300년 때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국교까지 됩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아주 편만하게 다 퍼지게 되죠. 그리고 무려 1000년 이상 동안 기독교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권이 왕권을 능가할 정도로 교회의 힘이 막강하게 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시는 대로 중세가 암흑시대로 불릴 정도로 정말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극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성직 매매는 기본이고 심지어 구원까지도 면제부를 사면 받는다고 하는 정말 끔찍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여러분, 밤이 깊으면 더 새벽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같고 몰락될 것 같고 부패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개혁자들을 세우셨죠.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된 가톨릭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개혁교회는 없을 겁니다. 개신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개혁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개혁교회의 탄생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반항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캐톨릭 내부에 개혁까지도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캐톨릭 내부에서도 야, 우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면서 그 안에 많은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더 훨씬 더 나아진 캐톨릭 교회가 되는데 일조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 다 때려부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를 찾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독교 본연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자는 것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폼이라고 하죠. 리폼, 다시 만드는 겁니다. 회복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고요. 심지어 80년, 90년생이를 사신 분도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100년,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전 세계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나는 평생 주일 성수를 한 분이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기도 하고 나는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자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충격을 또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분의 고백처럼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법적으로도 금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참 고민도 되지만은 또 이런 귀한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개혁의 기회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도를 예를 들어보면 파도를 거스르면 우리는 너무 힘든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나 파도를 타게 되면 더 배는 빠르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 해서 전부 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입이 줄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살린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100배, 200배 성장한 기업들도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두에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빨리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잘 개혁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오히려 하게 될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시아 왕은 이런 개혁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입니다. 요시아 왕이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유대 나라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 왕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우상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습니다. 그 외의 왕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며 부서뜨린 산당들을 다시 다 복구한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까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제사를 드렸냐면 이 이방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이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 므낫세 왕 이후에 또 아몬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 왕은 바로 요시아 왕의 아버지죠. 이 아몬 왕은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하고 학대를 했던지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이 아몬 왕을 잡아 죽입니다. 잠시 후에 쿠데타가 이제 다 진압되고 다시 진압한 백성들이 요시아 왕을 아몬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요시아는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시아가 무슨 왕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는 가장 악하고 희망 없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점점 성장해서 20대쯤 되었을 때에 요시아는 이 암울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하기를 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시대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이어진 암흑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되어진 시대 성전 예배 제사가 다 멈추어진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암울해진 희망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개혁을 일으키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암흑 같은 시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고 정말 1년 반 이상 동안 구역예배 성경 공부 우리 수련회조차 여름 성경학교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수십 년 동안 아니 7, 80년 이상 동안 이 암흑기를 지내왔고 영적으로 우울한 시대를 지내왔던 그 시대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의 시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 속에 암흑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여러분 암흑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꽉 막힌 진로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기는 요시아가 경험한 암흑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아 같은 개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아픔과 어둠들이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존재로 또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시아 왕이 이 암흑기에 개혁을 일으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개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를 개혁할 기회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이 나라를 개혁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예배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우상 산당들이 세워져 있어서 그 뒤에 훼파되어졌고
엉망이 되어버린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거미줄 쳐있는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그 예배당을 이제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새로 건축할 정도로 정말 이 성전을 손보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전을 손보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개혁한다는 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현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고쳐야 된다, 이런 제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많은 개혁자들이 소리를 외치지만 왜 그 개혁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 천여년 동안 왜 교회가 개혁되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족합니까? 목회자가 부족합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부족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교회 갱신을 외치고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속히 개혁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개혁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예배가 개혁되어지면 교회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예배가 반응화되기를 꿈꾸지 않고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바뀌기를 원하고 저 장로님 권사님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개혁은 내 예배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를 갱신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에 예배가 개혁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고 그리고 또 없어져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인구 1,000만을 자랑할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 통계에 의하면 불과 700만, 650만을 정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신자의 수가 줄고 있었습니다. 이미 위기 속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대응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더욱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을 홍보하는 홍보 자료에 보면은 맨 절이 나왔어요. 절 나오고 산 나오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뭐 미얀마나 뭐 태국 같은 거의 불교 국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달라졌습니다. 서양에서 만든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몇 개를 봤는데 많은 장면에서 한국에는 개신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시에 가득하 있는 빨간 십자가 때문이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과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교인들이 정치, 경제계, 문화계에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녀야 뭔가 커넥션과 네트워크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되었다면 기독교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저는 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신학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그 예배의 본질, 예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점점 더 예배는 화려해지고 보여지는 예배가 되고 또 많은 멋진 예배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의 위치는 많이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횟수의 예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심지어 수련회, 부흥회, 새벽 예배, 또 특별 많은 집회들.
그 많은 예배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질렸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아침 먹듯이 점심 먹듯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니터를 바라보신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모니터만 다 보고 있는 여러분 모습 어떠세요? 착잡하기도 하고, 야 이런 날도 있구나,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기회로 잡자는 거예요. 기회로, 야 그렇구나, 내가 예배당에서 정말 요시아가 다 보수하고 수리해서 거미줄 쳐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것처럼 나도 무너진 내 심령 성전을 다 수리하고 거미줄 친 내 심령 성전을 다 내가 수리하고 갱신해서 내가 정말 내 심령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바꿔야 되겠구나. 예배당은 실제로 우리 원천교회 예배당은 깨끗하고 너무 흠도 없이 깔끔하고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심령의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예배당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영상 예배 드리니까 집중도가 더 있고 말씀이 잘 들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왜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영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도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시고, 아니 오히려 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예배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간절하게 또 증거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영역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에 피부도서로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잘 들린다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 모니터를 다 집중하니까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쭉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히 코로나가 멈춰져야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예배 형식,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예배자였는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들이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예배했는지, 무너진 성전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통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이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당에 가고 싶지 않아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그리심산에 우리만의 성전을 만들어놓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아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건 예배가 아니고 악행이야 하면서 우리를 저주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도 진짜 예배가 아니고 너희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진짜 예배가 아니야.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 왕처럼 진정한 예배 갱신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치유를 경험하고 정말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개혁입니다. 진짜 예배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개혁할 기회입니다. 요시아 왕이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 율법학자 또 선지자인 이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서 앞에서 낭송을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가슴을 옷을 찢어버리면서 막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이 말씀의 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 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말씀을 증거할 때 한 7년 주기로 7년 이내 했던 말씀 또 하지 마라, 이런 게 정설입니다. 왜? 성도들이 워낙에 기억력이 좋아서 저거 지난달에 했던 말씀인데 또 하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잊어주면 참 고마울 텐데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화는요 10년 전까지도 기억해. 그래서 아, 저번에 10년 전에 썼던 예화라고. 여러분, 그래서 참 말씀 전하는 사람도 점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런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고 교회에 몸담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요시아 왕 시대에 훼파된 성전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율법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심지어 예배에 같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아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 같아요 하는 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이 있는 모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진다는 것. 무너진 성전에서 먼지 묻고 쌓여있고 감추어진 이 율법책과 알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잘 가꾸고 이런 음향시설을 열심히 신경쓰고 편안한 좌석을 만들고 열심히 전도해서 예배당에 앉히고 하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세상 말만 듣고 간다면, 세상 지식과 경험과 이런 만남만 가지고 간다면 진정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그리워 교회에 와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이 너무 그리울 때마다, 그분의 음성이 듣고 싶을 때마다 묘지를 찾아간다고 해요. 이미 20, 3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묘지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얘야 잘 살았니, 힘들었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돼 하고 하셨던 말씀들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가족과 이렇게 잘 지내야 돼, 너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할 때 이렇게 해야 돼 했던 그런 음성들이 잊혀졌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아서 내 방식대로 해왔던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깨어졌을 때 그 아버지 음성이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오늘 내 삶에 주시는 음성으로 현장에서 들려지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들려지는 것처럼 들려지는 역사가 말씀의 개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개혁을 리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역사책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쌓여진 내가 외웠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예배가 멈추어지고 훼파된 성전에 감추어진 율법책처럼 내 안에 그냥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사장되어 있는 알고만 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나요? 그거를 사반이 읽고 요시아와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삶의 개혁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개혁이 삶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회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잘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내가 듣기 위해서는 내 삶에 많은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회개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 회개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진 그 우상 숭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조상들의 죄가 회개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시는 역사를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모험일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이어진 전통입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 속에 살았던 관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역사고 전통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선조 때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개혁이 이루어진 요시아를 막을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세상에 나갔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갔는데 그것은 그것의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 세월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말씀의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고 감동받고 은혜가 받고 눈물 좀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알고 배웠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산당들을 부시니 이제 유월절까지 지키게 되죠.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너무 유사한 동기가 이루어졌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산당을 부셨고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 말씀이 개혁된 것입니다. 감추어지고 사장되었던 말씀이 드러나고 개혁되어지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장자의 죽음, 슬픔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인방 좌우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들이 오랫동안 행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들은 유월절 할 때마다 뭘 느꼈겠어요? 두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였고요. 야,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감사해야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악한 말, 사단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리는 것이 영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가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전, 모든 예배,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유월절 행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요시야를 아름답게 보시고 이 망하기 직전에 있는 유다 땅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당대에는 내가 유다를 멸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말씀의 개혁자가 되니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살아가 나라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1대1의 만남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예배의 개혁, 말씀의 개혁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요시야가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될수록 낮에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암흑기를 만났을 때에 요시야는 먼지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암흑에 쌓인 중세시대를 이 개혁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암흑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예배의 개혁, 말씀의 개혁자가 되셔서 여러분 요시야처럼 종교 개혁자들처럼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횃불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